당신 좋아하는 해물탕 끓였어요. 와. 어, 딸. 어서와서 앉아. 태야! 밥 먹고 가! 새벽에 수산시장 가서 사왔더니 해물이 완전 싱싱한 거 있지? 넥타이 색이 너무 어둡다. 화사한 걸로 바꾸자. 갑자기 왜 이래?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더라고. 내가 너무 부족했어. 파업에, 자금 문제, 거기다 엄마 갤러리 일까지 한꺼번에 터지니까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가 버겁더라고. 더 이상은 길이 없는 것 같아. 나 당신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지금 부탁하는 거야? 응. 부탁하는 거야. 진심으로. 이 위기 해결할 사람 당신밖에 없어. 우리 엄마 나오시게 해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러다 또 쓰러지시면. 알았어. 꼭 부탁할게, 여보. 장모님 만나고 왔어. 어떻게 하고 계셔? 건강 괜찮으신 거지? 여전히 꼿꼿하시던데 뭐. 다행이다.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왜? 무슨 일 있어? 당신 정말 왜 그래? 뭐가? 날 못 잡아먹어 안달하던 한선주가 왜 나한테 이렇게 고분고분해졌냐고. 대체 무슨 꿍꿍이야? 집에 돌아와 보니 알겠더라고. 역시 내 자리는 바로 여기 집이야. 당신 말대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하자던 당신 말, 당신과 가정을 잃는 것보단 그 편이 낫겠더라고. 당신과 나 그리고 윤미라. 공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누굴 만나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만 내 남편, 내 아이들의 아빠로서 충실해줘. 그러면 돼.
관장 윤미라. 멋지네. 어때? 할만해? 그럼요. 잘하고 있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나 신명섭하고 이혼 안 해. 생각을 바꿨어. 이혼 절대 안 해. 내가 계속 만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요? 생각해보니까 윤미라, 너, 신명석, 그리고 나, 이렇게 우리 셋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요? 함께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 좋아요. 신명섭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인생 좋냐고. 행복을 가장한 여왕, 초라한 폐잔병, 그게 당신이야, 알아? 윤미라, 너는 계속 내 연녀로 살아. 죽을 때까지 신명섭 옆에 떳떳이 서지 못하는 불륜녀로 살아. 네가 낳을 아이도 사생으로 살겠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평생. 나요. 거래 내용 원본 내가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이라도 검찰에 원본 제출하면 회장님은 풀려나시겠죠? 너 어디야? 이 자료 드릴게요. 너 지금 어디냐고? 이혼하세요. 자료 줘. 그럼 할게. 이혼. 아니요. 이혼이 먼저예요. 윤미라, 이혼하면 드릴게요. 당신 어머니가 결백하다는 증거.